많은 육아 프로그램에 연예인의 귀여운 새쌍둥이와 쌍둥이 자녀들이 나오면서 큰 인기를 끌었죠. 서로 똑 닮은 아이들의 재롱에 자연스레 쌍둥이 출산에 관한 관심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쌍둥이 출생이 1.5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 국내 출생아의 3.16% 정도가 다태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아가 두 명 이상인 경우를 모두 다태라고 합니다. 다태는 자연과 인공, 그러니까 시험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다태는 하나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형성이 된 하나의 수정란이 두 개로 나뉘는 일란성 다태와 난자 두 개가 각각 두 개의 정자와 만나서 생기는 일란성 다태가 있습니다. 시험관 다태는 한 개의 수정란을 이식했는데 하나의 수정란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일란성 다태가 있고 처음부터 두 개의 수정란을 이식해서 각각 두 개의 태아가 되는 일란성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두 개의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했는데 그중 하나의 수정란이 두 개로 나뉘어서 일란성 쌍태아가 되어서 총 세 개의 태아가 생기는 경우도 최근 자주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세계 평균은 2.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출산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다태아 임산부는 점점 느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의 국내 다태 임신 확률은 2.4%였지만 2012년 이후로는 4%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나이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연 쌍태 임신이 가장 잘 되는 임산부의 나이는 만 37세입니다. 이 나이에 성선자국 호르몬의 영향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난자를 방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35세에서 40세 임산부가 제일 많고 40세 이상, 심지어 50세 이상 임산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다태 임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생식술의 증가입니다. 보조생식술로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배란을 시켜서 한 주기에 두 개 이상의 난자를 자라게 하다 보니 주로 일란성이 증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 지원 정책의 영향입니다. 2011년 최애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가 확대되었고 2014년 최애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와 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쌍태, 삼태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5년 10월부터 시술 여성 및 태아의 건강 보호와 생명 윤리 차원에서 이식할 수 있는 배아를 제한하는 지침을 시행하였고 최대 이식 배아 수는 배양 일수에 따라서 35세 미만은 2개까지, 35세 이상은 3개로 제한을 한 후에 약간 다태 임신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다태 임신은 연 4%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초음파 검사에서 쌍둥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산모는 일란성과 이란성 여부를 가장 궁금해할 텐데요. 많은 전문가가 산모와 가족의 궁금증을 넘어 이 사실을 임신 초기에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란성보다 일란성에서 합병증이 훨씬 많이 생기고 임신 20주가 넘어가면 이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매우 다릅니다. 위험성은 정확히는 육모막의 개수와 관련이 있고 일란성이 모두 높습니다. 쉽게 일란성은 양막이 두 개이나 육모막이 하나인 경우이고 일란성은 양막도 두 개, 육모막도 두 개인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신 초기 자연유산이 단태보다 3배가 높은데 일란성이 일란성보다 더 높습니다. 둘째, 임신 14주 이후 쌍태 중 일아가 사망할 확률이 단태보다 5배가 높은데 일란성에서 3배가 더 높습니다. 남아있는 일아도 사망할 확률이 일란성은 15%, 일란성은 3%입니다. 남아있는 일아에서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생길 확률도 일란성은 26%, 일란성은 2%입니다. 셋째, 다운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도 2배가 높습니다. 넷째, 선천성 기형도 약 2배가 높습니다. 심장 기형이 제일 높고 소장과 대장의 이상도 증가합니다. 자궁 내 좁은 환경으로 곤봉발이나 선천성 고관절 탈구 등이 높습니다. 선천성 기형도 일란성에서 높습니다. 다섯째, 저체중아가 쌍태의 약 30%에서 발생을 하는데 일란성이 50%, 일란성이 30%로 일란성이 높습니다. 여섯번째, 조기분만도 약 40%에서 발생을 하는데 일란성이 60%, 일란성이 40%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쌍태아 수혈 증후군은 일란성에서만 발생합니다. 자태 임신 중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인 수혈 증후군은 처음 초음파 검사에서 아기 집이 하나인 쌍둥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혈 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쌍둥이 간 체중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 혈색소의 차이가 데시리터당 5g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쌍둥이가 양수 과소증과 양수 과다증이 보이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우선 쌍태아 수혈 증후군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란성 쌍태아 중에서 양막은 두 개인데 육모막이 하나여서, 즉 태반이 하나여서 태아 두 병이 태반 하나를 함께 써서 태반에 있는 혈관을 통해 한 태아에서 다른 태아로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공급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주는 태아는 크기가 작고 양수도 적게 되고, 혈액을 받는 태아는 크기가 크고 양수 과다가 오게 됩니다. 즉 초음파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15주에서 26주 사이에 진단이 되면 마취를 한 후에 임산부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트로카를 삽입합니다. 태아경을 양수가 많은 쪽 자궁내로 삽입해서 태반 표면에 문합혈관을 찾아서 레이저로 응구 소작하여 더 이상 A태아에서 B태아로 혈액 이동이 안 되게 차단한 후 양수가 늘어난 쪽 양수도 함께 빼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태 임신 산모의 임신 중 변화는 단태 임신과 유사한데요. 하지만 몸무게가 증가하는 정도나 양상이 단태 임신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단태 임신의 경우 평균 몸무게의 증가는 약 11kg이지만 쌍태 임신의 경우 약 14.5kg이고, 단태 임신은 임신 중반기에 몸무게가 최대로 증가하는 데 반해 쌍태 임신은 임신 말기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혈색소 수치는 단태 임신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요. 정상적으로 산모는 임신 후기에 혈액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쌍태 임신에서는 단태 임신에 비해 혈액 증가량은 큰 반면 상대적으로 적혈구의 증가는 부족하여 혈색소 농도가 감소하고 빈혈이 잘 발생합니다. 단태 임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초음파를 더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초기에 최대한 빨리 초음파로 육모막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란성에서 모든 합병증이 높게 발생하므로 일란성으로 진단이 된 경우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하여 임신 초기에는 유산, 2, 3분기 이후에는 쌍태아 수혈 증후군, 일아 사망 여부, 선천성 기형, 조기 진통을 미리 알기 위해 최소 2주마다 자궁 경부 길이 측정, 태아 체중 측정이 필요합니다. 일란성이면서 태아 간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 태아 크기가 많이 작은 경우는 적어도 1주 간격으로 초음파를 해야 합니다. 임산부에 따라서 더 자주 검사를 하거나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한 아기를 임신한 것에 비해 그 위험이 배 이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는 산 전, 분만 시, 산 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를 싸고 있는 아기 집이 하나인지 둘인지에 따라 임신의 예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많고 무섭습니다. 단태보다 약 5배가 높습니다. 첫째로 태반이 자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시험관 시술은 주로 질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전치 태반이 잘 생깁니다. 이로 인해 임신 중 출혈, 분만 후 출혈이 자주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신성 당뇨의 발생도 3배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양수 과다가 올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임신성 고혈압, 임신 전 자간증, 헬프 증후군이 더 빠른 시기에 더 심하게 옵니다. 단태에 비해 약 3배가 높습니다. 태아 수가 증가하고 태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조산, 조기 양막 파수도 8배가 높습니다. 다섯째, 정맥류와 낙상의 위험도 높고 임신 중 분만 후 심부정맥 혈전도 쌍태에서 더 높습니다. 다태아 임신 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조산입니다.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다태아 임신, 조산의 경험이나 질출혈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조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더불어 자궁 경부의 길이를 측정하고 자궁 수축 정도를 측정해 위험 요인을 살펴야겠습니다. 너무 단 과일 등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단백질 식품을 많이 섭취합니다. 철분, 엽산, 칼슘, 비타민, 무기질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임신 초기부터 자주 초음파 검사도 해야 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꼭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경부가 짧거나 태아가 작은 경우, 배가 뭉치거나 혈압이 높은 경우는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활동을 줄이고 일찍 직장을 쉬는 것이 조산을 막고 태아 체중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전증의 위험이 높으니 미리 압박 스타킹이나 압박 반장감 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 임산부보다 뭐든 두 배로 더 먹어야 하나요? Yes or No 둘 다입니다. 먼저 Yes는 철분을 기존 30mg에서 60mg으로 두 배로 드셔야 되고 엽산은 400마이크로그램에서 800에서 1000마이크로그램으로 증량해서 드시고 비타민 D는 400IU에서 800IU로 증량해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입니다. 칼로리는 2000kcal에서 600kcal를 추가해 주시고 단백질은 60mg에서 30mg을 더 추가로 드시면 되고 칼슘은 700mg에서 300mg을 더 추가하시고 인도 마찬가지로 700mg에서 300mg을 추가해 주시고요. 아연은 10mg에서 7.5mg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 비타민 C는 70mg에서 30mg을 추가해 주시고 비타민 E는 10IU에서 5IU 정도를 늘려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다태아 임산부는 중기가 될 때까지 누워서 지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or No 둘 다입니다. 먼저 Yes는 20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0mm보다 짧은 경우입니다. 이유는 이런 경우에 32주 이전 조산 확률이 50%이기 때문입니다. 전치태반이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등은 누워서 지내야 합니다. 다음은 No입니다. 20주 이후에도 자궁경부 길이가 35mm로 매우 긴 경우입니다. 두 태아가 모두 주수에 맞게 잘 크고 있고 양수량도 정상이고 자궁 수축도 없는 경우 그리고 혈압이 정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흔히 다태 임신이면 자연분만이 힘들고 제왕절개가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많은 전문가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나와야 하는 태아가 정상 위치에 있으면 다른 태아의 위치와 상관없이 자연분만이 가능하며 성공률은 70% 이상인데요. 하지만 출산의 상황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므로 상황에 맞춰 분만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신 전부터 갑상선 수치, TSH라고 하거든요. TSH를 미리 확인하시어 TSH 수치를 2.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주 이하의 임신 초기부터 일란성, 이란성을 꼭 확인해 주시고 12주부터 아스피린도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16주부터는 자궁경부 길이를 자주 측정하고 철분제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잦은 수축이 있으면 운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